인터뷰. 훅 인터뷰 이어갑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틀째입니다. 어제는 국민의힘 입장 들었고요. 오늘은 민주당의 입장 들어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총괄 대책위원회 간사 맡고 있습니다. 양이원영 의원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염수를 방류했습니다. 기어이. 핵 관련돼서 시민단체 때부터 오랫동안 핵의 위험성 그리고 이 오염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반대했던 분이시니까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어제 오염수 방류 어떻게 보셨어요? 인류의 역사, 세계인들이 지금까지 진전시켜온 역사를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되돌렸다. 이런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네. 사실 일본은 전범 국가예요. 네. 과거사에 대한 제대로 된 사죄가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과거사 정리를 잘 하자고 하는 것을 미래에도 똑같은 범죄를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이거든요. 그 세계에 그렇게 큰 피해를 주고도 제대로 사죄를 안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세계 시민들 더 나아가서 사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 미래의 아이들에게 큰 범죄를 저지르는 거를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세계의 역사를 뒤로 돌렸다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런던 협약이라든가 이런 아니면 국제 해양법이라든가 유엔 해양법이나 이런 것들을 진전시켜 왔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과거에는 바다가 무한한 줄 알고 쓰레기를 많이 버렸어요. 해폐기물도 버렸죠. 하지만 더 이상 그러지 말자고 하면서 벌써 1990년대 초반에 런던 협약, 런던 의정서 개정을 통해서 쓰레기는 바다에 버리는 게 아니다. 더 나아가서 고준위 폐기물뿐만 아니라 중저준위 폐기물도 바다에 버리지 말자. 네. 일본이 앞장서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몇십 년이 지나서 거꾸로 되돌리고 있는 거죠. 네. 아무튼 꽃도 바다에 버리면 안 되고요. 보약도 바다에 버리면 안 되고 좋은 것도 바다에 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바다는 쓰레기장이 아닙니다. 그건 전 세계인들, 세계 국가가 네. 합의한 사항입니다. 어제 성일종 의원은 오염수 처리해서 방류하면 런던 협약 위반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처리해도 그 안에 방사성 핵종이 남아 있습니다. 네. 네, 방사성 핵종은 인공 방사성 핵종이고 정상 원전에서는 나오지 않는 그런 무거운 그리고 강력하기도 하고 반감기가 굉장히 긴 그런 방사성 핵종 수십 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도 검출을 하는 거니까 그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지 예. 검출하지 않는 다른 방사성 핵종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 방사성 핵종을 바다에 버리는 것은 핵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거죠. 잉크 한 방울을 컵에다 버리면 이게 번지는데 강에다 버리고 바다에 버리면 넉넉하게 안아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걸 수십 년, 수백 년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리고 우리가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고 하는 게, 그 쓰레기가 온통 이 바다 저 바다에 떠다니고, 나에게 직접 온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가요? 바다가 쓰레기장이 아니라는 대전제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다른 데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 방출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삼중수소가 많이 나오는 월성원전이 있어서 예. 일찍 폐기시킨 거고 수천억 원의 돈을 들여서 삼중수소 제거기라는 기계를 다룬 거고요. 되도록이면 바다에 방사성 물질을 방출하지 않도록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약속을 해온 거죠. 그 쓰레기가 많으면 버려도 되고 적으면 버리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네. 적으면 쓰레기가 아닌가요? 아, 버리면 안 되죠. 안 버려야 되는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참 안타깝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고 버리기 시작하면 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버리지 말자라고 국제적으로 협약을 한 거고 의정서까지 사인을 한 겁니다. 오염수는 30년간 방류 예정이라고 했는데 30년 동안 지속됩니까? 30년 후에 지금 후쿠시마 원전 1호기, 2호기, 3호기에 녹아내려 있는 지금 다른 것들 쓰레기가 범벅돼서 네. 콘크리트 녹아내려 있고 철근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아주 고준위 핵폐기물 강력한 방사선을 내뿜고 있는 이게 녹아내린 핵연료가 뒤범벅돼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것을 다 회수하고 폐로가 다 끝나면
오염수가 더 이상 안 나오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안 버리겠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렇게 될지에 대해서 네. 심지어 일본의 원자력 학회도 예. 100년이 걸릴지 300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다라고 스스로 실토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30년이니까. 그리고 30년까지 발생할 추가 오염수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전문가에서 물어보는데요. 일본의 그 후쿠시마 오염수가 제주 앞바다에 몇 달 만에 옵니까? 민주당에서는 7개월 만이라고 하고 성일종 의원은 내가 도착하지 않는다, 보장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이건 7개월은 저희 당에서 얘기한 거라기보다 예? 저희가 당에서 인용을 한 거죠. 예? 독일의 헬름홀츠 해양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여기 독일의 헬름홀츠 연구협회는 연간 한 6조 원의 연구 예산을 가지고 활발하게 연구를 하는 곳이고요. 그중에 하나가 해양연구소인데 여기서 2012년에 세슘137이라는 방성물질로 시뮬레이션을 한 건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해류를 따라서 흘러가는 것도 있지만 오염물질이 바다에 이렇게 그 퍼지게 되면 해류를 따라서 흘러가는 것도 있지만 주변에 확산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농도가 약하겠죠. 해류 따라서 흘러가는 것보다. 근데 그게 완벽하게 다 돌아서 한 바퀴 도는 거는 몇 년이 걸리겠지만 네. 순식간에 주변에 확산되는 거는 7개월 만에 된다는 거를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준 거죠. 예. 그 어떻게 해류를 따라서 흘러가는 게 몇 년이 걸릴 거냐 하고 확산돼서 얼마라도 아무리 작은 양이라 하더라도 우리 해역으로 올 거냐 이 차이인 거지 한 방울도 안 들어온다? 네, 그거는 그렇게 장담하는 게 괴담이고 비과학이죠. 아, 한덕수 총리는 일본 오염수 방류 걱정하지 마라. 정부를 믿어라. 그리고 과학을 믿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이게 깨끗하게 처리되었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동경전력이 일방적으로 제공한 것 말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검증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IAEA에서 지금 다 지금 검증하고 있다 이 얘기도 하던데요. IAEA도 검증한 게 없어요. Verifying 검증한 게 없습니다. 확인한 거죠. 네. 설명을 한 거죠. 동경전력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서 거기서 이렇게 분석했다고 한다. 이렇게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라고 일방적으로 받은 겁니다. 검증한 게 아니고 분석한 거다. 자료를 받아서 설명한 거죠. 네. 전 설명한 자료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똑같은 과학자들인 그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와 이 여러 곳에 있는 과학자들이 한 팀을 꾸려서 태평양 도서국가 쪽에 이제 자문을 하신 과학자들이 그 국제 해사 기구, 그러니까 런던 협약 쪽의 사무국인 해사 기구에 낸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동경 전력이 제공한 데이터가 과학적이지 않고 일관성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지금 원전 오염수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예.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방성물질을 다 거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일본 수산물 즉각 수입 금지 조치 내렸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 과학적이다 찬성하고 나섰는데요. 미국에서 과학적이라고 찬성하고 나섰다고요? 미국의 어디 뭐 바이든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요? 미국 정부에서는 IAEA의 검증을 믿는다 그러면서 네. 아, 지난번 한미일 정상회담 전후로 말씀하신 거죠?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는 극히 외교적인 언사이고 한미일 간의 어떤 관계가 있었다. 정상회담 전후로 해서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요. 네. 하지만 최인접 국가인 한국에서의 역할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이 방성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네. 어디에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물론 중국도 그 전면 수입 금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그게 이제 일본 수산업에 큰 타격이 있을 겁니다. 네.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렇게 방성물질을 바다에 버려서 방성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하찮게 생각하는 나라의 여러 농산물과 수산물들을 우리가 안전하게 수입을 할 수 있는 건가. 예. 전면 수입 금지가 필요하지 않냐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후속 조치에 필요한 법안 중에 하나로 포괄적인 수산물 수입 금지 내용을
포함한 법안 발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8805님께서 일본은 전 세계에 오염수라는 핵폭탄을 던진 거네요. 아, 이런 나라를 파트너라고 부르는 우리 정부는 할 말을 없게 만듭니다. 영국 BBC에서 한국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고 있으나 여론은 다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 찬성하지는 않는다. 찬성하지는 안 듣는다. 이런 입장이 어제 오늘 계속해서 나왔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매우 비겁한 일이죠. 그 도망갑니까 이 정부는? 어떤 책임을 지질 일이 있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명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한쪽으로는 지금 사실은 괴담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커피 한 잔 그리고 바나나 한 개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더 안전하답니다. 방사성물질이 덜 들어있다. 그런 식의 홍보를 지금 10억 원을 들여서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비과학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그 음용수 삼중수소 농도 기준이 리터당 600크렐입니다. 600크렐. 네. 그리고 그 삼중수소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 월성원전도 방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13.2배크렐 정도로 나갑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1500배크렐 기준으로 그거보다 아래로 이렇게 희석시켜서 내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커피가 4900배크렐, 바나나가 6000배크렐이 들어있대요. 아니 그러면 커피하고 바나나를 먹지 말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위험합니까? 커피가 지금 바나나가? 아니 그러니까요. 이런 괴담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삼중수소가 아니라 자연방사성 물질인 칼륨 40이라는 것이 한 14배크렐 정도 들어있는데 우리 몸은 칼륨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연방사성 물질이라서. 네. 그런데 그걸 삼중수소로 환원해가지고 350배 곱하기 350을 한 거예요. 계산을 그렇게 한 거죠. 실제로 그렇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말이 안 되네요. 말이 안 되죠. 이런 비과학적인 내용으로 괴담을 유포하는 그런 정부가 어디서 과학을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여당에서는 계속해서 야당이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니 커피가 4900배크렐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말이 괴담이 아니면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런 걸 먹고 살 수가 있겠어요. 아니 아무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깨끗하다고 네. 마실 수 있다고 홍보하고 싶다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그래도 그렇지 그런 식의 괴담을 일삼는 정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어떤 정부도 방사성 물질을 먹어도 된다고 말하는 정부가 없고요. 네. 심지어 일본 정부조차도 일본의 국민들이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다고 하면 생활용수로 쓰자라고 공개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피폭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아 이렇게 썼어요? 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정부에서도요? 네, 일본 정부는 그렇게 답을 하고 있죠. 그런데 왜 우리 정부는 그렇게 얘기하는 아니,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정부가 그게 과학적입니까? 어떻게 방사성 물질은 아무리 미량이라 하더라도 암을 일으킬 수 있고 유전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 논문들이 속속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마치 방사성 물질은 먹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저는 외교적인 관계로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도 방사성 물질의 안전성에 대해서 홍보하는 환경청의 자료를 책자를 보면요.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책자를 보면 방사성 물질은 안전한 기준치가 얼마나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Q&A 자료에 방사성 물질의 안전한 기준치는 없습니다. 적을수록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방사성 물질은 없는 것이 제일 좋고 예. 어쩔 수 없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활의 이기를 위해서 엑스레이 찍기도 하고 비파괴 검사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최소화시키는 방법, 그런 기술들, 그게 최적화된 대안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기술의 발전이고 그런 원칙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방사성 물질은 먹어도 되는 거고 우리 일상에 더 많이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괴담을 퍼뜨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오염수 방류를 막았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우리 정부에서는 일본 일이다. 일본 자국에서 주권을 가진 나라가 한 일이다. 그래서 막을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임 정부에서도 이건 막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 그 얘기를 민주당에서 한다고요? 전임 정부 때도 아, 일본 네, 일본 정부 자국 정부의 주권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오염수 해양 방류는 불가피한 과정이었다, 뭐 결과다 이런 얘기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자신들이 스스로 답을 하지 못하니까 늘 항상 전 정부 탓을 하는데 네? 우리 문재인 정부 때 4월달, 8월달에 국무조정실 등에서 나온 공식적인 문서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고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보도자료를 두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예? 국민의힘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 후쿠시마 원전오염수가 안전하다는 홍보를 국민 세금을 들여서 하면서 그러면서 그 방류 계획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찬성도 지지도 안 한다는 이런 궤변을 일삼고 있는 것 이것이 정상입니까? 자 해양 방류는 시작됐습니다. 자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네 저희는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이 해양 방류가 그러니까 핵폐기물 해양 투기죠. 이 해양 투기가 런던 협약을 위반한 것이다. 런던 협약은 바다에 있는 인공 구조물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저준위 핵폐기물을 포함해서요. 네, 바다에 있는 인공구조물이다 아니다 가지고 지금 쟁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의견서를 냈습니다. 국제해사기구가 런던 협약에 대한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낸 의견서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달에 관련한 총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때에 런던 협약 위반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저희가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그 결론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현재는 유엔 인권위원회 이사회에 진정 접수를 1차로 한 상태입니다. 유엔 인권위원회 이사회에는 환경, 인권, 독성물질 또는 뭐 식료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전한 음식을 먹을 권리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한 보고관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관들의 권고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진정 접수를 한 상태인데요. 저희만 진정 접수를 한 게 아니라 독일이라든가 여러 나라에서 지금 진정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 대여섯 건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국민들과 함께 2차 접수를 올해 8월 말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이걸 통해서 어쨌든 국제사회에서 이런 전 세계인들의 역사를 환경에 대한 바다를 깨끗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 역사를 되돌리려고 하는 일본의 범죄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네.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실효성이 좀 뒤따를지 좀. 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야죠. 네. 길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빠른 것은 사실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길입니다. 네. 유엔 해양법에 엄격하게 위반되고 있다는 게 사실로 보여지고 있고 국제변호사들 저희가 자문을 다 받았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오염수 해양 방류가 사실은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어질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정권을 잡을 수나 있다면 바로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서 잠정 조치 가처분 신청은 한 달도 안 걸린다고 하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하고요. 근데 그때까지 어쨌든 수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예. 저희 당에서는 며칠 전에 당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수산업 피해에 대해서 이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는 것을 이제 어업 재난으로 보고 그 재난에 그 맞먹는 그 뭐야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네. 일본의 후쿠시마 현에서 수입되지 못하도록 전반적인 수입 금지를 명문화시키는 법안 이런 것들을 지금 발의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얘기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오늘 여가위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 오늘 네. 잼버리 파행에 대해서 묻기로 했는데 네네. 뭐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김현숙을 찾아라 계속 그 목소리만 들렸다면서요? 네. 국회법에 따르면 그 국회가 열리게 되면 국무위원은 출석을 해야 됩니다. 네. 그 국회에 지금 국회가 여야 합의로 오늘 회의가 잡힌 거거든요. 네. 오늘 회의는 단순히 잼버리 관련한 현안 질의뿐만이 아니라 법안 상정과 결산
심사를 위한 상정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여야가 합의를 한 날짜이고 그 회의가 공지가 된 거고요. 그러면 국무위원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출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여야 간 어제 저녁에 현안질의 관련한 참고인 증인을 누구를 부를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참고인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나오겠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겁니다. 합의가 안 돼서 안 나오겠다고요? 네, 근데 오늘 국회에 와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국회에 자기는 대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아니 참고인 합의가 안 되면 참고인을 안 부르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국무위원은 해당 부 장관이기 때문에 여가위의 장관은 여가부 장관 아닙니까? 네? 그럼 의무적으로 출석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참고인 합의가 안 됐다고 하면서 장관이 출석을 안 하는 거예요. 대변인은 화장실로 도망갔던데요. 이건 또 무슨 일이에요? 저희가 대변인이 그 앞에 있어서 장관님 어디 계신지 같이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화장실로 도망을 가신 거예요. 도망가서 화장실 들어가서 안 나왔습니까? 네. 제가 나오시라고 등을 떠밀렸는데 네. 안 나오겠다고 버티시다가 네. 공무원이 국회의원을 피해서 화장실로 도망간 건 또 처음 듣습니다. 이 정부는 지금 양평 고속도로 건도 그렇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건도 그렇죠. 그리고 뭐 그 네, 윤석열 대통령 장모님께서 지금 구속된 건 그 사건도 그렇죠. 잼버리도 그렇죠. 하여튼 불리한 건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아니면 어디 도망가서 숨거나. 근데 그렇게 자신이 없고 책임을 안 질 거면 왜 계속 하시는지. 특히 여가부 장관께서는 여가부 폐지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시거든요. 예. 네. 그러면서 사실 일하시는 걸 보면 여당 국회의원 보도자료를 여가부가 대신 낸다거나 아니면 여가부 행사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홍보를 그 안에 보도자료 안에 넣는다거나 네. 아니면 이번에 잼버리 관련해서도 5월 10일 날 현장 보고회, 네. 현장 출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네. 그때 윤석열 대통령 1주년 기념식에 참가한다거나. 의원님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스튜디오 네. 나와서 얘기하자고요. 아니 이렇게 네. 정치에만 신경 쓰고 네. 일하는 거는 신경 안 쓰는 이런 무능한 장관을 이 국제적인 망신을 시킨 이 건에 대해서 책임도 안 지게 하고 출석도 안 하는데 그냥 두고 네. 그런지 정말 저희가 그래서 해임 건의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오늘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